지금까지 언박싱 하면서 펜 7종의 기본 스펙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펜 안쪽 원판 소재에 대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펜 7종의 안쪽을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찍은 영상입니다. 어떤 특이점이 보이거나 특별히 다른 점이 느껴지시나요? 어떤 펜은 기공이 없어 음식이 덜 붙는다, 기름 적게 요리가 가능하다, 더 매끄럽다, 맛이 다르다. 제가 직접 현미경으로 확인해본 결과 원판 자체의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간혹 이렇게 찍힘이 보이는 제품도 있었지만 이건 현미경이라 보이는 거지 손으로 만져지거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아주 더 세밀하고 정밀한 미세한 부분까지 분석하면 다를 수 있겠지만 관련자, 전공자분들께 자문을 구한 결과 이 정도 배율에서도 보이지 않을 정도라면 우리가 실제 주방에서 사용할 때, 요리할 때 그 차이를 느끼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입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스테인리스 원판의 차이로 음식이 붙고 안 붙고 더 맛있고 안 맛있고는 느낄 수도 논할 수도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차라리 오히려 사용된 원판, 강중의 의미를 두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럼 잠시 이 표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각 제조사에서 말하고 있는 스펙, 그리고 쿠자팀이 직접 분석한 결과로 만들어진 성분 분석표입니다. 대부분 정상 범위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오차 범위를 감안해도 이 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샐러드 마스터가 316Ti로 가장 높은 등급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쿠자가 316 원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또 드메이어 존퍼슨 바닥이 430이 아니라는 점과 마지막으로 모두 손잡이가 304지만 모비엘은 철, 올클레드는 스테인리스 201이라는 점입니다. 헌데 사실 해외에 있는 리뷰를 다 찾아봐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보관 용기도 아닌 프라이팬에 꼭 316Ti, 316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조리용으로는 304만 대도 충분하기 때문이며 또 316이 그보다 안전하지도 건강하지도 또 304가 그보다 떨어지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현재까지 316은 마케팅적으로 차별성의 목적을 둔 게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내부 식성에 조금은 더 강한, 더 비싼 고급 소재인 건 팩트이니 조금 더 빠른 차, 조금 더 좋은 집, 더 나은 환경과 같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우리 시대에 316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영상이 지루해질 수 있으니 가격부터 비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비슷한 사이즈 기준 공식 홈페이지, 즉 정상 소비자 가격이며 한화로 환산한 순서입니다. 샐러드 마스터가 가장 높고 모비엘, 올클레드 순이며 두 부위의 아피니티와 쿠자 커퍼 코어가 가장 저렴합니다. 다음, 이건 위 가격에서 각 브랜드 공식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입니다. 헌데 사실 이 가격도 우리에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식 가격이 아닌 한국에서 우리가 구매했을 때 배송비 포함 도착가겠죠. 지금 보고 계신 표가 아마존이나 직구를 통한 실제 한국 구매가입니다. 물론 위 가격에서 샐러드 마스터는 세트 할인을 받거나 기타 사은품을 받고 다른 녀석들도 행사나 추가 할인을 적용하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한 데에도 사실 순위의 변동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것처럼 소재도 다 다르고 가격도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까지 나는 이 프라이팬들. 그럼 다음은 이 소재와 가격까지 비례해서 성능도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프라이팬의 성능이라고 하면 다른 말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두 가지, 열 전도율과 열 보존율. 전도율은 말 그대로 열이 얼마나 골고루 빠르게 전달되는가, 보존율은 반대로 얼마나 열을 뺏기지 않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 사실 여기 모여있는 이 팬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품들이라 크게 성능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가형 제품들과 코팅팬이랑은 비교 자체가 안 되겠죠. 하지만 이 최정상 제품들이 제품별로 얼마나 성능 차이가 있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테스트는 인덕션, 가스, 오븐에 물과 음식을 넣고 각각 목표 온도 도달, 그리고 유지에 대한 실험을 거쳤으며 동일한 조건과 공정성을 위해 같은 테스트를 5일에 걸쳐 각 4회씩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값을 평균 데이터로 산출. 목표 온도까지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순서는 올클레드 샐러드 마스터부터 모비엘, 쿠자, 존퍼슨 순이었습니다. 몇 번을 해봐도 대부분 비슷한 결과값을 나타냈으며 목표 온도 도달 시간은 5초에서 15초 차이로 대부분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열 전도율과 반대로 열 보존율은 처음부터 끝까지 존퍼슨이 가장 우수했고 쿠자, 인더스트리 순이었으며 1등과 7등 10분 온도 차이는 5도 이상 벌어짐을 확인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건 열 전도율, 열 보존율 두 가지 모두 구리와 알루미늄 이런 소재의 차이보다 두께가 더 중요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위에 설명드릴 때 열 전도율의 차이는 근소하고 열 보존율의 차이는 크다고 표현한 이유는 열 전도율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차이는 10초에서 15초 내외였지만 보존율의 차이는 10분이 지나자 5도 이상 차이가 나는 걸 확인했고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때문에 후라이팬을 선택하실 때 나는 성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재보단 두께를 먼저 고려하시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고 좋다고 생각하는 무쇠팬들은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걸 보면 그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팬이 그만큼 두꺼워지면 그만큼 반대로 불편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무게와 그립감이에요. 여기서 무게와 무게감은 완전 다른 말이고 무게감은 곧 그립감과 비례하기에 같이 묶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제품이 가장 가볍다고 생각되시나요? 어떻게 소문이 나 있는지 인터넷 블로그, 후기 등을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 모비엘이 가장 무거운 펜으로 샐러드 마스터가 가장 가벼운 펜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게 사실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각 제품을 현재 그대로 완제품 상태의 무게입니다. 모비엘이 1540g으로 가장 무겁고 그 다음이 7중펜인 존퍼슨 순으로 마지막으로 샐러드 마스터와 두브이에가 가장 가볍다는 걸 알 수 있으며 이 결과값은 인터넷의 정보가 틀리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펜들은 사이즈가 각기 다르고 두께도 모두 다른 펜들이죠. 지금 보고 계신 표는 수학적으로 계산해 전부 동일한 스펙 24cm 두께 3T라고 가정했을 때 무게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만약 모두 같은 사이즈, 같은 두께라고 가정하고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니 순위가 완전 뒤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확인할 수 있는 팩트는 모비엘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가장 무거운 펜이 맞다. 그리고 반대로 가장 가벼웠던 아피니티나 샐러드 마스터는 어떤 특수한 기술력이나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상대적으로 얇은 두께와 사이즈에서 오는 가벼움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건 수학적으로 계산한 무게의 펜이 아닙니다. 그냥 이 완제품, 이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완제품을 들었을 때 어떤 게 가장 편안한지, 실제 사용 시 그립감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가장 편안한 순서대로 제품을 놓아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약간의 편차가 있었지만 대부분 종합해보면 아피니티 순으로 존퍼슨, 모비엘이 꼴찌인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1등부터 4등은 사람마다 조금씩 바뀌었지만 5등부터 7등은 누구에게나 순위 변동이 없었어요. 우선 아피니티의 그립은 굉장히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에 아래 손가락에 들어가는 홈까지 계산되어 만들어졌고 인더스트리 또한 얇지만 편안한 디자인을, 샐러드 마스터도 가벼운 무게, 두툼하고 짧은 그립, 후자도 아래쪽이 둥글게 마감돼 편안한 느낌을 주는 반면 안쪽으로 홈이 파지고 각도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 올클레드, 납작하고 넓은 그립의 존퍼슨, 아주 얇고 긴 주물 손잡이의 모비엘, 이 세 가지 제품의 그립은 언뜻 보기에도 편해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처럼 그립감 순위 상위에 있는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손잡이가 짧고 둥글며 비교적 무게중심이 중앙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해보면 이 그립감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사람이 느끼는 그냥 감각입니다. 때문에 각자 다 다르고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어떤 특정 브랜드의 펜이 기술력으로 인해 조금 더 가볍다 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무게는 물론이거니와 그립 모양, 무게 중심, 손잡이 각도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졌을 때 우리는 편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모든 스테인리스 제품들은 구매 후 처음에 한 번은 꼭 연마제 제거를 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새 제품 기준 연마제는 7종 모두 나왔으며 그 정도의 차이는 비슷한 수준이었고 추가로 인덕션, 오븐, 가스불의 변색이나 식기세척기에 대한 부분도 모두 동일. 다만 이 샐러드 마스터의 플라스틱 손잡이만 조심해서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AS 정책에 대해서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 해외 구매 제품은 보증에서 제외, 각 국가의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직접 구매한 제품만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으며 재연마 서비스는 거의 불가, 변형에 대한 AS는 대부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해외 제품이고 한국에서는 서비스 받기가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들을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어떤 펜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가격과 무게는 낮은 순으로 그립감과 성능, 소재는 좋은 순으로 만든 표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적어도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만져보고 경험해보고 또 주방용품 전문 리뷰 회사인 내셔널 키친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원판 소재가 다르다고 절대 음식이 덜 눌어붙거나 더 붙지도 않습니다. 소재와 두께가 동일하다면 특정 브랜드가 더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소재가 좋다고 무조건 퍼포먼스가 높거나 특별한 효과를 만들어내지도 않습니다. 팬의 두께가 두꺼우면 그만큼 성능이 좋지만 무거워지고 반대로 두께가 얇으면 가볍지만 성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스테인리스 팬을 고를 때 어느 정도의 기본 스펙, 즉 18-10, 304 또는 316의 원판 소재를 사용하고 두께는 2.5T 이상, 그리고 바닥을 붙인 제품보다 알루미늄을 전체로 쌓아 올린 클래드 구조, 거기에 각자 마음에 드는 디자인, 합리적인 가격, 이 정도만 고려해 어떤 펜을 구입하셔도 평생 사용하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무조건 가격이 높다고 좋은 펜도, 낮다고 나쁜 펜도 아니었습니다. 또 소재가 좋다고, 두께가 두껍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었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또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전 그걸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이 20분짜리 영상 만드는데 시간도 한 달 꼬박 넘게 들어갔고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또 비용도 어마어마했고요. 이 영상 만든다고 정말 열심히 도와준 우리 쿠자팀, 그리고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쿠바!